여러분들 깨버링 세트 코를 닮은 남자 개인팟입니다. 아닌가? 오늘 보여드릴 챔피언은 블리츠 크랭크. 이제 프리시즌이 되면서 이 블리츠가 탭을 어떻게 가면 좋을지, 그리고 게임 속에서는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이런 게 좀 바뀌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리츠의 아이템 기본 메타와 동일합니다. 기동신이나 그 다음에 빠르게 로밍을 가면서 게임을 풀어주는 그런 그랩뉴형 챔피언으로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속도에 관련된 아이템 쥬렐리아의 궁가를 가주시는데, 만약에 우리 팀에 탱이 너무 없어서 내가 앞에서 탱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거면은 솔라리도 괜찮으니까 상황 봐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으로는 직회 융합이나 기사의 맹세 그리고 구원,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직회 융합은 우리 원딜이나 아니면은 주 딜러들 중에 너무 잘 큰 애가 있어서 걔를 좀 더 딜을 올려주고 싶다 하면은 직회 융합, 솔직히 저는 이거 추천해드리긴 해요. 그리고 혹시나 한 명이 또 너무 잘 커가지고 보조 아이템으로 안전하게 가지고 싶다 하면은 기사의 맹세, 요거는 세 번째 아이템으로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구원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잘 컸을 때 그리고 상황이 좋을 때 구원을 가주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이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13레벨 이후로부터 구매가 가능한 이 고무의 와드석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스킬 가속이 25, 그리고 와드의 상한선도 하나씩 올려주기 때문에 이것도 가주시면 정말 좋으니까는 13레벨 이후에는 바로 구매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블리츠와 잘 맞는 원딜, 요즘에는 진, 애쉬, 루시안, 타미라 이런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진입이나 아니면은 순간 활약이 좋은, 그리고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원딜러들, 그냥 1티어 원딜들이랑 다 잘 맞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카운터로는 확실히 모르가나가 좀 귀찮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끌어도 어느 정도 저항이 가능한 챔피언, 레오나, 알리스타, 노틸러스, 타릭, 약간 이런 챔피언들이 확실히 귀찮은 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챔피언들 상대로도 이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가주시는 게 좋아요. 좀 꿀팁을 드리자면은 그냥 골드 정도는 블리츠로 다 이길만 합니다, 진짜. 자, 이제 연습 모드로 가서 블리츠의 꿀팁 요런 거를 조금 알려드리면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블리츠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거는 당연히 그랩이죠. 근데 이 그랩을 잘하는 방법은 이제 어느 정도 논타기 스킬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다만, 예측 그랩을 먼저 선호합니다. 예측 그랩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그랩을 예측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디를 움직일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랩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랩이나 두 번째 그랩은 상대방이 무빙 예측 그랩으로다가 위나 아래로 끌어보고, 어? 이 녀석이 무빙을 이렇게 하네? 그럼 그 다음에는 그쪽으로 움직이는 그 방향대로 무빙 예측을 하면서 그랩을 해주시면은 맞기 때문에 상황 봐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멸 예측 그랩. 전멸 예측 그랩 같은 경우는 도박이긴 한데 상대방이 도주기가 딱 하나 있거나 전멸로는 절대 피할 수 없다 생각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전멸 그랩을 해주시면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좀 연습 그리고 필? 약간 이런 게 필요해서 잘 하다보면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걸 알면은 되겠고, 그리고 블리츠가 굳이 그랩을 먼저 안 해도 됩니다. W로 진입하면서 전멸로 E를 띄운 다음에 그랩으로 해주셔도 돼요. 특히나 위티어로 갈수록 상대방이 그랩을 알고 도망을 많이 가기 때문에 전멸 E로 먼저 호응을 하고 그랩으로 땡겨오는 식의 콤보도 많이 하니까 상황 봐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궁극기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방어막을 깎는 효과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것도 방어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챔피언일수록, 그리고 상대방이 방어막이 생길 타이밍에 궁극기를 아껴놨다가 나중에 써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죠? 자, 이제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이 블리츠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 운영이나 한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케이, 갑시다. 일단은 우리 팀 조합이 확실히 한타 면에서 엄청 뛰어난 AD 밸런스가 진짜 좋은 그런 조합이고, 상대 조합은 사이드 운영도 되고 한타도 어느 정도 되는 그냥 밸런스 맞춘 그런 조합입니다. 블리츠라서 인베 한번 가봐도 될 것 같은데, 스웨인 블리츠에다가 카밀에 달려오면은 한번 해볼만해. 근데 상대 알고 대기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한번 해볼까? 가비. 와, 이럴 것 같더라. 이게 블리치면은 무조건 인베 온다는 걸 상대방이 아니까 일부러 그냥 저렇게 숨어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굳이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자리만 잡고 그랩 한번 던져보는 식으로만 해주는 게 좋아요. 근접전은 하면 안 돼요. 초반에 카이사 쓰시면은 근접전이 좀 세서 주시면 되고, 스웨인이랑 블리치면은 이 스킬 맞추면서 넣는 딜? 약간 요런 거, 저런 딜만 조금 있기 때문에 함부로 확 싸우는 그런 루트로 가지 않습니다. 아, 이거 팍! 봐봐봐. 저렇게 하려고 저거. 팍! 아이, 풀 쓰자 그냥. 풀 바로 쓸걸. 괜히 끌려줘가지고 귀찮게 됐네. 어차피 상황은 비슷해요. 아니, 그니까 힐 빠져서 손해인가? 천천히 가자고. 저거 이레비어스 잡았다고 인정. 블리치는 마나 관리가 힘들어서 좀 그거 하긴 해야 돼.
블리츠도 캐리 가능해요. 얘는 진짜 개사긴 게 뭐냐면은 모드도 그 그래 한 번으로 캐리가 가능합니다. 그래버로 갑자기 대포는 참을 수 없어. 일단 리시위치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우리 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오히려. 얘 노플 아 풀 있나? 아 풀 없다 맞다. 나이스. 아까 전에 뺐죠 이거 내비도 오고. 야 헤카리만 잘아줬다 이거. 이렇게 이득을 봤습니다 개꿀. 지금은 웨이브가 많아서 싸우지 말고 리신 위치도 안 보이거든요? 이때는 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항상 정울 위치도 파악하고 마오카이 테일도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미드 위치랑 특히나 제드는 로밍을 좀 자주 갈 수 있는 챔피언인데 저 친구가 로밍도 좀 치더라고. 조심하자. 사실상 6레벨은 우리가 먼저 찍어서 싸울만 할 듯? 이 와드 이거 확실하게 잡죠. 역시 블리츠 개사기. 전멸리만큼 좋은 게 없어 얘는. 그랩으로는 원딜 노려주고 무조건 잡을만 했었던 각이다 보니까 저렇게 그랩으로는 이제 한번 노려보는 거죠 원딜을. 본미야 자 전멸이 없어가지고 이때는 호응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헤카린 전용 먹고 있어서 굳이 이 타이밍에 안 써도 됩니다. 야 왜 오픈이야? 오픈하면 안 돼. 오픈하면 뭐야 왜 이래? 쟤네 엄청 싸우네. 일단 뮤추얼 할게요. 아니 이게 프리시즌 되면서 사람들이 노래에 대한 열정도 그렇고 사람에게 대하는 자세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난리 났다니까. 뭔가 의욕이 없어 프리시즌 되면서. 아, 뭔가 이기긴 했는데 이제 운영하고 한타하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좀 지켜보죠. 꼭 저렇게만 하면 더 열심히 하더라고. 게임은 질병이 아니지만 롤을 질병이라고? 그니까 나고 그거 동의하는 게 사람들이 롤하면서 욕을 배워가 부모님을 지키는 게임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전 첫 템으로 슈렐리아 가가지고 이동속도 올린 다음에 로밍형으로 풀어주는 느낌으로 게임합니다. 천천히 운영으로 가보자고. 써렌 한다고 해도 사실상 써렌 한 게 아니라서 끝까지 해보자고. 아이고 탑으로 갔네 또. 사실상 저거 탑이 죽어도 이득이긴 해요. 왜냐면은 우리 욕먹고 봇이랑 미드 푸시하면 돼가지고 큰 손해까지는 아닙니다. 이건 리신. 왜냐면 얘가 피가 없어서 제워드 바로 깔아놓고 막아버려 그냥. 뭐야 저게 사는 거 아니지? 나 저거 깔걸. 아 저만 쓸걸. 야 이게 사네. 일단 리신 노플. 아 난 무조건 잡을 줄 알았지 그거 안 써도. 이거 전멸 그랩 안 할게요. 리신 또 뒤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빨리 밀자. 어우 쓰레쉬 쏘 테이스티. 어디 감히 빡빡이 쉣. 나이스 다 죽여. 나이스. 아 내가 안 죽은 거면 됐어. 나이스. 이게 쓰레시지. 아니야 이게 블리치지. 쓰레시 개똥챔. 쓰레시 왜 하는지 모르겠어 요즘. 이제 라인전 끝나면 원래 미드랑 탑이랑 전용 중에 운영 돌리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탑 푸시밖에 없어서 탑으로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수인이 아래로 갔네? 그러면은 저는 일단 미드에 있다가 보스로 갑시다. 가능하면 수인이랑 같이 움직이죠. 이게 수인과 함께하는 콤보? 이런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이거 와드 지워야겠는데? 일단 시야를 헤카림이랑 같이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스윈 근처에서 헤카림과 함께하는 그런 위치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헤카림이 이제 위로 가가지고 저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먹지. 나 좀 우정 돌고 싶은데. 에잉! 이용! 끌리면서 궁극기 써주면은 그 침묵이 써가지고 상대가 그 사이에 풀을 못 씁니다. 아, 뭐야 어디 갔어? 약간 이런 거 있으실 거야. 진짜 그랩 같은 거 잘할 수 있는 꿀팁. 끝에로 갈수록 예측 범위를 좀 더 넓게 잡고 가까이 있을수록 예측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대부분 무빙한다는 가정하에 무빙하는 위치를 계속해서 파악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뭐야? 남으면은 바로 그냥 점막으로서 숯불. 숯불 캣! 못 맞췄지로. 못 맞춰도 잡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네. 자 이제 슈렐 사옵시다. 슈렐 사오고 두 번째 아이템으로는 김행이나 지크를 많이 가거든요. 딜로 올릴 거면 지크고 지킬 거면은 김행인데 사실상 이거 스웨이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행 갑니다.
야 위에 조심.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래쪽에서 빠르게 푸시해서 포탑 이득 보면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 한타 조합이니까 한타로 가면 돼. 근데 스웨인 너무 먼데 이거 4대5 되나 이거? 바로 숯불 그랩으로 카이사 끌어버리고 궁극기로 해가지고다가 슈넬도 켜버리고 이렇게 비비다 보면은 스웨인이 슬슬 와야 되는데 스웨이나? 스웨이 에가제! 오오오오오오오! 블리츠 참 쉽죠? 근데 확실히 쓰레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이 블리츠랑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금방 또 올릴 수 있으니까 요런 거 보시면서 조금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거 한번 또 대기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우리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한 번 더 안 노려봐도 될 듯 해요. 어? 잠깐만 이거 이런 건 좀 야, 저 못 잡냐? 오케이, 나이스. 야, 근데 내가 너무 세다, 야, 우리 팀. 슈렐리아! 이동속도 뻥 지리고, 숯불, 어파칼! 뭐야, 저거, 그래. 뭐야, 씨. 아, 게임이 갔네, 이 정도면. 사실상 이거는 상체가 잘한 것도 있는데, 이제 운영에서 빠른 백업을 했던, 그래도 나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역시, 블리츠 크랭크. 너무 사기고. 자 일단 질량으로는 요렇습니다. 그래 이게 맞지. 서포시 질량이 가장 낮아야 돼. 그 다음 시야 점수로는 요런 식으로 맛깔나게 운영 돌려서 이겼습니다. 약간 블리츠가 확실히 싸움 면에서 그리고 이니시 면에서 여러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는 챔피언인데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